귀신이 좋아했겠지. 와. 식물반찬 진짜 좋아해서. 어, 깻잎 눈지. 식물반찬 진짜 좋아해서. 어? 어떻게? 안 돼, 안 돼. 깻잎 빼줘, 그지? 아, 네. 어? 빼주지 마. 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빼주지 마. 깻잎 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심해. 이거 이렇게 앉아있어야지. 아, 여보, 장,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아, 밥을 줬구나. 반찬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진짜 빨라요. 아니야, 씻기만 하면 돼. 손도 지금 다치셨는데. 손 한쪽 손 다쳐서 한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집어먹고? 홍자발. 홍자발 이런 거 완전 집밥. 맞아, 집밥으로. 김치 같은 거 가지고. 아, 근데 상수 씨가 너무 정겹다. 정성이다. 나 저렇게 쳐졌어. 깻잎찜, 깻잎찜. 아, 깻잎찜 정답.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런 느낌 알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걸 난 알고 있거든. 이거는 진짜 사랑 없이는. 아, 뭐야, 쟤네. 아니, 이거 난 그렇게 생각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인 앞에서 너무 크게. 근데 언니 매니저분 20년 됐다고 그랬잖아, 그죠? 어, 섭이. 아, 진짜? 근데 언니 어떻게 함께, 20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했는지도. 아, 그냥 한 거지, 뭐. 그래도 언니 이렇게 찍었을 때는 따로 안 내고 언니가 그냥 형부랑 직접 오시나 봐요. 어, 뭐 굳이 서울에서 오면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와야 되잖아. 안 와겠네. 매력이다. 그 매력이다. 어. 매력이다. 그럼 뭐지? 근데 그래야 효련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또 아이고, 한 손은 힘든데. 언니 누나 손 드시면 안 돼, 제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어허. 내가 잘 해줄게. 그렇지. 내가 요리해서 소개해줬지.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을 사올까, 형? 그러자. 그럴까요? 이제 먹자. 아,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진짜 화보 보는 느낌인데요? 뭐야? 진짜로? 근데 여기가 되게 이쁘다. 뜨겁기죠? 어. 어, 계속 온 냄새. 어, 그때 맞죠? 제가 어? 형부라고 해도 형부라고 불러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처제. 처제. 아, 너무 고소한 냄새나. 어, 깨소금 따로 안 갖고 오셔도 되겠다. 어, 깨소금 따로 안 갖고 오셔도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뭐? 불안해하지 마. 웃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불안해하지 마. 그럼 그렇지. 따를게. 네, 해달게. 이런 손으로 동생을 요리해주는 이 모습 내가 나가야 되거든. 나 앉아있어. 아, 너무 감동해, 진짜. 저희 엄마도 밥 잘 안 해주거든요. 간장. 올리고당. 올리고당. 없으면 설탕. 그리고 난 여기 오징어볶음 저기다가 명란젓을 넣어. 아~ 오히려 고추장 대신에 약간 이런 것 좀 으깨가지고 언니 고추장에다가? 아, 으깨가지고. 먹어볼래? 명란젓. 언니 명란젓이 톡톡톡 여기. 맛있지? 그러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도 저거 넣으면 굉장히 간 잘 맞추는 그런 굉장히 맛있더라고. 미리 버무려 놓으려고 야채는. 맛이 좀 배라고. 어. 근데 이순이 내일 왜 가는 거야? 아, 오늘 왜 가는 거야? 순 씨요? 응. 참 언니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왜? 창피한데 처음으로 단독 바이럴 뭐 하나 찍게 됐어. 광고. 제가 지금 연애 좀 많이. 어.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말 해줬는데. 제가 지금 이순이 약간 들떠 있다고. 그늘에 항상 좀 묻혀 있다가. 그쵸, 항상 뭐 이름도 내 이름 먼저 나오면. 어. 왜 후연? 내 그늘에 있다. 난 언니처럼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순이도 그러는데. 아, 항상 이 요리 이 상순이. 어, 상순이 형부도 그런 게 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 어. 왜 항상 요리야? 어. 진씨 빨리 좀 차려서 달라고. 어, 이건 뭐야? 맞아. 가야 되잖아. 아. 아. 아, 뭐 그 요리 갑자기 왜 해? 아니, 아니 있으니까 바쁘다고. 하나로 해서 고추장 좀 뭐가 바쁜데? 아, 그게 아니라 저 7시 반에 나가야 돼요, 누나. 7시 반? 7시 20분이. 아, 아 무슨 고추장 하네? 안 먹고 가야 된다고? 못 먹고 가요. 왜 어디 가는데? 내 광고 쓰고 내 광고 쓰고 광고? 니까지 끼워? 아니 내일까지 시원하다. 광고 킨 앞에서 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다. 광고 킨 앞에서 다르겠죠? 나 빵빵인가? 이순아 너 여기서 내가 할게. 이순아 너 여기서 내가 할게. 하겠습니다. 계속. 아쉽게 밥을 못 먹고 갔어, 이순이. 귀에 부른 남자. 아, 진짜 못 먹고 갔어. 운도 없어, 운도 그러니까. 없어. 이거,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혹시? 뭘? 먼저 좀. 아, 먼저 빠지는 아. 걸?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연예인병, 연예인병이잖아. 현실에 결혼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주변에 효리 씨만 안 게 아니라 많은 여자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왜 이효리 씨를 딱 집은 거예요? 궁금하다. 아니, 효리만 집은 거 아니라 다 해주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해버렸어. 악을 많이 맺어주셨어요. 좀. 아유, 저는 아니 주변에 뭐 이렇게 이효리 씨 같이 가수나 여배우 네. 많은 분은 아니까 네, 네. 혹시 양세형 씨나 병재 씨한테 소개해줄 만한 사람 있어요? 아니 되게 많죠. 왜 너무 병재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세형 씨도 너무 제가 좋아하고 근데 누가 있을까? 근데 진짜 무책임하다. 전달이 다 됐어요. 되게 상처받았어요 지금. 야 철아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 내일 촬영했어. 효리 누나가 나오는 게 좋아? 트와이스가 나오는 게 좋아? 아 당연히 효리 누나 죠. 만약에 사귀어야 돼. 트와이스 누구요? 아 누나. 아, 트와이스네. 알았어. 아니. 오빠 트와이스 누군지 알지? 트와이스? 이름이 뭔데? 트와이스는 알지. 근데 개인 이렇게. 오빠는 에코 세대에서 끝났지 뭐. 에코 세대. 행복한 날은 행복한 날. 행복한 날은. 그분도 걸그룹이셨죠? 그럼, 그때는 거의 최초의 걸그룹이지. 지금과 느낌은 다르지만. 어이구다. 상큼해. 지금 생선도 구워야 되고. 아 생선 구워야 돼? 할 게 되게 많아. 저걸 구워주신다. 멋있겠다. 어쩜 색깔을 저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우셨대. 그게. 볼까요 언니 이제? 그렇죠. 어, 추워. 아니 솔직히 막말해. 아까 양념한 거. 그래. 진짜 밥 한 그릇 했다 먹죠. 여기 명란젓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하얗게. 어. 명란이 이제 막 살아있는 거야. 알이 막 불어오르면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막 명란 계란말이 할 거야? 어. 오, 있었는데? 이거 더 있어야 되나? 이 정도 되나? 뭐 그 정도면 돼. 명란젓을 또 넣더라고. 이렇게. 이야, 명란 알바. 요리 너무 잘해. 오! 한번 더. 이야. 아, 진짜 집밥이다. 됐어. 진짜 크다. 이거 완전 백반집 찾아서 와서 먹는 거나 집밥 정성이 지금. 아, 두 분이 저렇게 밥 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우 최고지. 정성. 아. 아우 맛있겠다. 그냥 밥도둑들 다 모였네. 이거 완전 집된장 있죠? 제주도식으로 끓였네 된장찌개. 자 풍경 봐 풍경. 와 계란말이. 포장마차. 어우 저 알바. 홍보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어요? 이순신 보내줄 거? 이순신 대신 두세 배 맛있게 먹자. 배달이 안 된대요, 사시는 지역에. 그렇지. 너무 매져서.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집밥을 해 드신대요. 이런 거 드시다가 서울에서 막 좀 막 그런 배달 음식 막 갑자기 먹으면 좀 몸 붓거나. 아니, 너무 맛있어. 우리는 서울 가면은 무조건 배달. 배달. 아, 맞아, 그때 그거. 이거 밥도둑이죠, 된장찌개. 짠, 보여줄만. 홍보 너무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아 이거 굽지 마라. 진짜 맛있었어. 할머니 시골 맛이지. 할머니 왔다 가셨니? 아. 이거 혹시 할머니 왔다 가셨니? 아 왔다 가신 것 같은데. 궁금하다. 안 싱거워. 아 명란이 이래서 진짜 짭조름한 것도 너무 좋아하고 깨를 안 뿌려도 되네. 아요. 얘가 깨 역할을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막 명란젓이 터지는 거야. 아 진짜? 안 짜? 왜냐면 소금을 안 넣었잖아. 딱 거기 간이 베이스가 딱 맞아요. 뭘 말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고추 아니야? 제가 이런 식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말린 고추? 무슨 크랜베리 먹는 느낌이었어. 식감이. 저라 이건 비벼야 되는데. 큰 소가 없네. 갖다 드려. 비벼 먹자. 오이김표 먹어봐. 어머니 거. 이게 약간 상순 어머니, 시어머니 표. 저 약간 쉰 거 좋아하거든요. 쉬었을 때 이거. 좋아.
맛있다. 비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오징어 좀 볶아볼게요.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오징어 덮밥 먹고 싶어. 와, 이거. 와, 아, 맛있겠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반찬 하나씩 뭐 다 음미해봤지. 오이김치, 나 오이김치에 지금 밥 한 숟갈에 반찬 하나씩 먹고 있어. 요건 깻잎도 먹, 깻잎 먹어봐야지. 어머니 깻잎. 아, 깻잎 맛있겠다. 아, 저거 진짜 밥도둑. 이걸 그냥 보내주시는 거 아니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남은 거 살 수 있어요? 다 놔둬갈게. 너 먹어. 보내달라고 안 해도 어머니가 방송 보시면 아마 보내주실 거야. 아니, 그냥 핑계로. 한번 그릇 갖고 제주도 왔는데요. 아, 집 앞에 놓고 와. 그냥 집 앞에 놓고 와. 아니요. 택배 한 번 놔줄래? 얼굴 뵈야 돼요. 있으면 좋아했겠지. 와. 식물 반찬 진짜 좋아해서. 깻잎 눈쟁. 식물 반찬 진짜 좋아해서.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깻잎 빼줘, 그지? 아, 네. 잡아줘. 안 돼, 잡아준다. 어떻게 내주지 마. 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깻잎 논쟁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두 장을 집었거든요. 그냥 짜게 먹어. 두 장, 세 장씩. 이럴 때 눈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죠? 깻잎만 떼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질투 하나도 안 나, 표정. 하나도 안 나. 제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고 다녀. 맛집 투어. 아니, 운동하러 내려왔는데 맛집이 너무 많으니까 살을 못 빼겠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로컬 맛집들 사랑하는 게 안 맞는. 간판 놓고 막 이런데. 와, 진짜 좋아하겠다. 철이 거기 가면. 한번 다음에 같이 가자. 철이가 제주도 있어갖고 또 이런. 철이 전화번호 주고 가. 오! 한데 동해공까지 말아도 떡 석이 면접님도 되셨으면. 이사니까 현장에 원래 잘 안 다니거든. 근데 언니 어떻게 20년 동안 만약에 그분이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스카웃이 됐을 수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대단하다. 함께하면 너무 좋으니까. 나를 그만큼 잘 알고 맞춰준 사람. 내가 또 아무래도 일할 때 되게 예민한데 진짜 잘 맞춰줘. 그리고 많이 들어. 일을 잘하는 것도 둘째치고 네. 나를 너무 사랑해. 아, 진짜? 응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허하고 막 연애 생활하면 좀 외롭고 허하고. 맞아, 맞아. 나를 이용만 하나? 이럴 때가 많은데 카비가 옆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따뜻하지. 그렇죠. 희한하다. 너무 희한한 게 우리 집 반찬이잖아. 밖에 나와 먹으니까 왜 이렇게 새로워? 그렇게 오래 씹지? 많이 못 먹었어. 진짜 너무. 근데 왜 생각보다 잘 많이 왜 그래? 많이 안 먹네. 떨려서 그런가? 아, 약간 잘 안 들어가요. 예. 음식이 필요 없는 거야. 이미 다 채워져서. 지금 그런 느낌. 이런 거 처음 진짜. 이게 우연히 시작한 거 아니야? 되게 잘 드시네요. 원래 같으면 세 공기 먹었어야 되는데 마음은 막 벌써 두 공기인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옆에 앉았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나 옛날 토니 오빠 실제로 보고서. 아, 진짜로? 친구랑 피자 먹으러 갔는데 그때는 알지. 서로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는 돈 없을 때잖아. 안 먹히는 거야. 나 그 마음 알아. 근데 우리 집에서 나 거의 안 먹었어. 아니 저 마지막에 된장국에 말아가지고 다 먹는다. 더 주실 수 있어? 다 먹었어? 잘 네. 먹네 언니. 저 진짜 저는 이런 반찬 진짜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진짜 많이 먹고 왔어요. 깻잎을 엄청 먹네. 이거야말로 깻잎 논쟁이다. 너무 많이 먹었어. 깻잎의 양 논쟁, 양. 깻잎 논쟁. 못 버렸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싹 비웠네, 싹 비웠어. 아, 마지막 한 번. 한 숟가. 천천히 드세요. 오이김치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잘 먹었다.